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말에 집권 후 역대 최저치인 24.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24.1% 집권 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제가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리얼미터는 약간씩 늘이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 깨지고 20% 제법 들어갈 때 약간 고의적으로 머뭇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좀 머뭇거리는 듯한 뭐이 사실이 가짜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인데, 이런 식의 장난을 친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글쎄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리얼미터 측에서는 펄쩍 뛰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고개를 드는 듯한, 떨어뜨리기 전에 호흡을 좀 가다듬는 듯한 그런 고의적인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44.1, 국민의힘 31.3. 입니다마는 뭐 그것보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서울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오히려 그 주로 반대가 많던 광주, 전라 지역 이런 데서는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뭐 당연히 중도나 보수층에서 떨어지고 진보층에서 좀 올랐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보다도 부정률입니다. 72.3%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특히나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는 약간의 이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이라든가 거부감이라든가 어떤 인상 또는 느끼는 기분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제목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마는 지금 70%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 이런 상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혐오감을 느낀다. 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말하자면 거부감을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24.1%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20%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렇게. 올해 중에 20%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올해 중이라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11월 25일까지 일단 두 건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떤 분기점이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11월 25일이고, 그 재판이 그러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달하고, 한 주, 약 5주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5주가 지난 12월 중에 20%를 깨고 밑으로 내려갈 거라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 수행이 사실상 불능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살아있는 거는 외교 국방만 살아있는데, 외교 국방 문제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를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숙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44%, 국민의힘당이 3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물론 뭐 일찌감치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50%를 간단하게 뛰어넘죠. 대통령 선거가 되면 이 표가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은 이미 50%를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이 지지를 잃어갈수록 개혁신당은 아마 지지가 확보가 될 겁니다. 다만 개혁신당이 얼마까지 약진을 해가느냐, 또 선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 뿐이죠. 저는 국힘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신 혁신당을 합치면 이미 50%를 넘어서 있다. 51, 2%를 왔다 갔다 한다. 이 점은 다음 대통령 선거 향배를 결정짓는 통계나 숫자는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